립밤. 또 규민이가 사줬어요. 대박. 이거 어떻게 까는 거지? 아, 별론데 이거 느낌이. 느낌이 너무 별론데. 광고라고. 광고가. 네, 제가. 아니. 광고 아니에요. 뭐 광고예요. 광고래. 아, 광고, 여기 뭐야. 이거 해외 브랜드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광고가 왜 들어와요? 광고 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아우. 바보 같았다. 광고 저 잘할 수 있어요. 광고 주세요. 저한테. 네. 광고 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오늘 모자를 또 샀는데, 너무 안 어울려. 화가 나. 화가 나요, 아주. 화가 나요. 의자에 안경 다시 써달라고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요. 의자 보여달라고요. 이걸 샀어요.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근데 좀 안 어울려요. 별로야. 별로야. 저 어썸 니드라는 데서 샀는데 별로요. 저는 안 어울려요. 아, 이렇게 말하고 별로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전 스타일,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뭐 내가 내 돈 내 산이니까 뭐. 별로예요. 저한테 안 어울려요. 네, 별로. 자. 아, 안 돼요. 내가 내 얼굴 아까 보고 너무 안 어울려서. 유목민 같아요. 아니, 저게 분명히 사진으로 볼 때는 진짜 예뻤단 말이지. 선글라스 샀어요. 이거 샀는데 이거 지금 쓰면 안 어울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를 한 상태로 써야 돼 어울리는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 저 신발 샀는데 아, 이렇게 아, 이때 이건 예뻐요. 이건 예뻐요. 이건 예쁜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아직. 너무 아까워. 못 신겠어요, 이거는.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여태까지 자양방송이었고요. 근데 좀 별로였어요. 저, 이 모자는 별로였고, 선글라스랑 신발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못 신어, 저거는 내가 볼 때 못 신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 아, 바지 샀는데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어, 형. 안녕하세요. 뭔 소리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지? 너 나간 거 아니야? 형이 안 보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아니, 잠깐만. 내가, 아니, 요청 보내기를 내가 뜨는데 받아줘라고 하면 어떻게. 아니, 미치겠다. 아니, 내가 지금 보낸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와, 엄청난데? 어, 그렇게. 형 안 보냈어요. 지금 제가 보냈잖아요. 안 들려요. 말을 안 했으니까. 아니, 안 보냈어요, 합방 요청. 아니, 아까 보냈어, 들어오자마자. 아니, 그 제가 눌렀는데 요청 보내기 떴어요. 이렇게 모함하기 있어요, 없어요. Holy.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뭔가. 뭐예요? 나 이제 집에 왔어. 내일 보잖아요. 어, 오늘 일찍 자려고. 저 오늘 안 자요. 잠수 타려고 내일? 아니요, 아니, 이러면 사람들이 제가 잠수 타는 줄 알잖아요. 너 잠수 타잖아. 아니 제가 스케줄 있을 때 찬 적 없잖아요. 오케이. 눈 맞았어? 뭐가요? 눈 맞았어? 눈을 맞았냐고요? 어. 눈 아까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잠깐 맞았는데. 어, 슬리퍼 신고 나갔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발이 잠길 줄 몰랐어. 네, 잠깐 멈췄었죠. 너무 아파서.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우성아? 저요? 아니에요. 저 보기 좋은 데다. 근데 얼굴 선은 엄청 살아있다. 하지 마요 그런 거. 거의 네 카메라인데 왜 가려? 네가 찍고 있으면서 왜 가려? 아유, 부끄럽잖아요. 아, 얼굴 빨개져. 아, 약간, 오, 생명선 긴데? 아, 얼굴 빨랐다. 아, 저 얼굴 진짜 빨개졌잖아요. 아, 오케이. 나 생명선. 뭐 하고 있었어? 이제 작업을 좀 해보려고. 뭐 작업할 건데? 앨범이요. 네 앨범? 어제도 또 하나 만들었죠. 내일 들려줄게요. 내일 들려준다고? 엄청 놀랄걸요? 오케이 들려줘. 오케이.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맞아요. 지금 거의 단발이에요. 땡기면. 그니까. 만족. 근데 아직 저번에 네. 말한 그거 하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거의 다 왔어요. 빨리 앨범 만들어줘. 오케이. 무언의 압박이네요. 듣고 싶어. 아, 형 몇 개 들었잖아요. 몇 개. 아니. 아이고, 몇백 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응원해. 저도요. 항상 너 나 응원해? 하죠 당연히. 안 느껴지던데. 아 이게 원래 남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Yes sir. 알겠어. 내일 봐요. 내일 봐. 네.
정말. 요청 안 보냈어요, 저요. 저 요청 안 보냈다고요. 안 보냈어요, 요청. 안 보냈어요. 맞아, 여러분. 오늘 그거 유튜브 보셨나요? 오, 진짜 웃기던데. 그때 당시에도 웃겼어요. 아, 근데 그 칭찬을 그 안, 저는 안, 안 좋아해요. 머리 칠리노미 스타일. 유튜브 진짜 웃기던데. 그니까 저도 엄청 웃었거든요. 아까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저랑 플라이어. 저도 소원이에요, 그거네. 저도 소원이에요. 얼굴 빨개진 거. 고래도 아니지. 오늘 TMI는 하루 종일 자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자버렸고, 그래서 이제 루트 작업을 해서 지금까지 뭐라도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저 23살입니다. 아니에요, 애기. 아, 23살이래. 아, 작년까지, 며칠 전까지만 22살인데. 성형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렇지, 엄청, 어떻게 보면 아니고. 22, 23. 아, 크게 느껴진다기보다. 저 아직 제가 20살인 것 같은데. 계속 나이 먹으니까 20살이고 싶은데. 눈, 네, 눈 창문 바르세요. 제가 가려놔서 그렇지 창문 열 수는 있어요. 안 졸릴 때 자는 방법은 없어요. 못 자요. 내일 이제 잠깐 회사 가서 이사님도 뵙고 그래야 되는 날이라서. 약속이 돼 있던 날이라서 내일 갑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 나이 말 안 하면 그때 검색하면 나오잖아. 입술 건조했던 거요? 저 이거 발랐거든요. 아니요, 면도 오늘 잘했는데. 그러게요. 벌써 중간이네요. 먹거리 이거는 경환이가 준 거예요. 아까 그 제가 스토리에 올렸던 그 한차일드라는 친구가 하는 브랜드인데 그 친구 좀 비호감이에요. 그 친구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경은이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경은이는 안 좋아하고요. 라푼젤 추천. 라푼젤 제가 디즈니 그 중에 라푼젤 좋아하는데 공주 중에서는 아무튼 저야 이게 없어요. 고맹맹 그러게요. 오늘 너무 어떻게 하냐. 너무 어떻게 오늘 저돈안 모았어요. 아까 일어나서 돈 하나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아우 그냥 쓰고 있을게요. 이러고 있을게요. 그러게요. 감기 물렸어요. 비염인데 진짜 힘들어. 저 옷이요. 저 그냥 그때 달라요. 아, 안경. 얘가 정말. 아니요, 저거 아니에요. 그때 플릭 때 여러분들이 그 상이 예쁘다 했잖아요. 그걸 일보이 한 거예요. 그날 제가 딱 뭔가 의상이 가 보니까 별로라서 일보이 형이 입고 왔던 걸 입었는데 괜찮아서 그걸 입고 했어요. 그걸 일보이 한 거예요.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네, 일보이 형의 옷이었습니다. 플릭 무대 상의는 그 방송국 때 검은색 그 상의는. 일보이 형 거였습니다. 일보이 형이 빌려주셨었어요. 어베너 할아버지 안경 같다고? 말이 심한데? 근데 나그 할아버지 좋아. 이거 옷 예뻐요. 3차 때 신발. 아디다스예요. 근데 그건 스타일링이라서 제게 아니에요. 근데 슈퍼스타였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오리지널 모델이랑 다른 검은색 모델인 것 같아요. 몰라 펜트하우스 아까도 누워있는데 형들이 막 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아직은 볼 생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유비인만 왜 울어요? 어쩌면 내인? 아 근데 이거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실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언급은 아우 정말 얘가 미쳤나 봐. 버터
컵이에요. 저는 나가는 거 안 좋아해서 지금 다 녹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개꿀. 저요? 술 못 먹어요. 알스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좋아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뭐 났어요. 턱 다친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기분을 저 손이 짧아가지고 손가락이 짧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진짜 짧거든요. 뭔가 긴 손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아노 못 쳐요. 어렸을 때 칠 때 힘들었어요. 저기 여러분들 보이세요? 종현 K. 저보다 동생이에요. 제가 경환이 친구인데 경환이도 동생이에요. 근데 쟤네는 내가 형인 거를 맨날 까먹나봐. 그 알겠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 걸지 마세요, 종현 씨. 아 정말. 친구 안 동생이라니까요. 근데 쟤네는 저랑 친구인 줄 알아요. 제가 형이에요. 쟤네는 이제 22살인데. 옷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번 얘네들이 다 같은 친구인데 다 단톡이 있는데 뭐 친구의 친구였어요. 근데 술을 한번 같이 먹고 친했는데 그게 저의 이제 2020년 최고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못하진 않았어요. 진짜로 잘하는 축이었죠.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잘한다면 안 되나? 근데 아무튼 중간 이상 친구 안 되지. 쟤네한테 말 놓게 한 게 나의 실수야. 오, 어우, 나 쟤네가 감당이 안 돼. 왜 자꾸 요가 스키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그치, 잘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았으니까. 아니, 형은 형이니까. 유교미. 에이, 그래도 아닌 편이죠. 아닌 편입니다. 다음 DM학교 있다가. 아닌 편이죠. 유교미였으면 쟤네는 벌써 혼났어요. 물론 쟤네가 저보다 덩치는 크다만. 그럼 들어요.
지금 옛날에 같이 살던 형이 연락이 와가지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생일인데 연락 안 해줬다고 삐졌네요. 몰랐는데.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니야 아무튼 렌즈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전 작업을 또 하러 가봐야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근데 또 보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시간이 어쩜 좋아 열심히 일하고 내일 상현이 형이 1시까지 데리러 오신다 했으니까 늦으면 상현이 형이 또 괜찮아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은 좀 곤란해서 내일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모르겠어요 뭐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뭐 이따 새벽에 캘 수도 있고 또 모르죠 오늘 할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저도 아쉬워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아까 라비앙 합방 할 때 봤잖아요. 빨리 안 내면은 내일도 분명히 하...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일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블린 화이팅. 맞아요 혼나요 혼나진 않는데 말 들어야죠 아무튼 빠이